허경영 토요강연 1439회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면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인 나우. 앞으로 하늘궁에 백인들이 온다. 그 다음에 흑인들이 오게 된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안 들어온다. 돈은 여자와 같아서 여자에게 집착하면 여자가 도망간다. 돈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이 들어간다. 유럽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처음 나왔을 때 공산주의를 좋게 봤다. 원래 지주사회 자본주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공존 공영과 다르다. 막상 겪어보니까 공산주의는 아무도 일을 안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경기가 확 내려가고 하락했다. 공존 공영과 적자 생존은 다르다. 지도자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나라와 경제가 망하기 시작한다. 경기가 먼저 올라가면 지도자가 똑똑해진다. 국민들이 대통령 욕을 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이 세상 어떤 지도자도 단 하루를 권력을 잡더라도 하늘이 주지 않은 권력이 없다. 잘났든 못났든 하늘에 의해서 선출이 된 것이다. 지도자를 비난하면 안 된다. 허경영은 단 한 번이라도 남을 비난해 본 적이 없다. 허경영은 어릴 때부터 여러 고생을 했다. 백궁의 대천사들이 신인을 컨트롤한다. 신인이라도 물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백궁 대천사들이 컨트롤하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 우리의 체는 홍익인간이고 우리의 용은 충효사상이다. 부모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 안 된다. 우리가 뿌린 대로 돌고 도는 것이다. 이 지상에서 대한민국 경기를 살릴 사람은 허경영뿐이다. 경기는 태양 밑에 서울경자가 있는 모양이다. 우리는 절대로 지도자를 욕하거나 비난하면 안 된다. 우리는 거지근성을 버려야 한다. 뭐 남이 좋은 것을 입고 있거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왜 그렇게 비난하고 가지고 싶어 하는지 모른다. 거지근성을 가지고 있으면 잘 될 수가 없다. 우리 국민은 지금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허경영은 어떤 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보더라도 어떤 생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에 원망을 하지 않는다. 적자 생존, 우성열패는 자연의 법칙이다. 인간의 법칙이 아니다. 잘난 사람만 살아남고 못난 사람은 죽는 것은 잘못됐다. 땅의 것은 법칙이 이렇다. 근데 공존공영은 영적인 법칙이다. 인간의 육신은 계속 땅속으로 들어간다. 나중에는 껍데기와 뼈만 남는다. 근데 영혼은 계속 상승해서 위로 올라가야 한다. 영혼이 육신과 함께 땅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용감한 자는 지혜로운 자를 못 이기고 지혜로운 자는 덕 있는 자를 못 이기고 덕 있는 자는 운이 있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이 바로 운이 있는 자들이다. 하늘궁에 온 자들은 천운을 가진 자들이다. 허경영의 이름이나 사진을 붙인 우유는 썩지 않는다. 근데 안티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 우유가 다 썩는다. 이게 과학으로 밝힐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늘은 다 알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 2000년 전에 허경영을 만난 자들이 여기 대부분 다 와 있다. 혈연보다 더 깊은 인연이 천연이다. 하늘과 신과 인연이 있는 것이다. 인연은 세상의 인간들끼리 맺어진 것이다. 그러나 천연은 하늘과 맺어진 것이다. 하늘과 맺어지면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동물 중에서 신을 느끼는 동물은 인간뿐이다. 신에게 기도하는 동물은 인간뿐이다. 그래서 1억 년 정도 생존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세계의 경기가 나쁜 것은 허경영 신인의 뜻을 안 따르기 때문이다. 허경영의 말을 조금만 들어도 경기가 좋아진다. 남의 약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망해가는 자고 그 자의 운은 다 하것이다. 여러분은 남의 약점을 보지 말아라. 여러분은 국가의 지도자에 대해서 함부로 입으로 떠들면 안 된다. 그러면 재수가 없어지고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나는 것이다. 허경영이 타는 롤스로이스는 한 번도 사고 나서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차다. 안전한 차를 허경영은 원한다. 기능을 보고 타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사치를 부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남을 도와도 자기 자신은 누구를 도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석가모니도 나는 누구를 가르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남에게 무엇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행해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다. 실제가 없는 것이다. 그 허망한 것을 남에게 줬다고 생각하지 마라. 마음에 담지 말고 줘라. 마음에 담으면 죄가 된다.